네, 인터넷 기업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이런 이제 포털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포털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터넷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것이 비단 네이버 같은 이제 국내 포털 등과 중소 인터넷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측면에서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모바일과 같은 이제 신기술, 그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환경에서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 그리고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함께 경쟁하며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뭐 포털 그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네이버도 상생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이버가 상생 협력 선언을 하면서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산업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벤처기업 상생협의체에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결론들 합의를 해서 이미 발표를 한 바 있고, 중소 그 어떤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시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법률적 규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이제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그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될 수 있고, 국내의 어떤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사실 갈라파고스 규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법적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감시가 우선이고, 시장 감시가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장 감시 부분은 현재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현행 법률의 엄격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위례부라든가 방통위 활동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런 이제 정부 부처의 역할을 주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생 협력을 잘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반드시 불법이 아니더라도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 생태계에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협력하고 어떤 부분을 함께 해야 된다 라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고,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더 많은 역할들을 주문하고, 또 많은 그 시장 내 플레이어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언론이나 국회나 정부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건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여론의 어떤 형성을 통해서 그런 이제 시장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말로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지혜로 모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IT나 벤처업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건 어떤 점인가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 신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쟁을 이런 것에 너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함께 끌고 가고 공정하게 같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있지만 그런 데에서 해외로 진출하고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내 플랫폼에서도 공정하게 함께 노출되고 또 대표 기업들과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성공 모델,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엑시트 모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